개장 두 달여 만에 민간 사업자가 1차 대출금 50억 원을 갚지 않아 채무 불이행 사태를 빚은 마산 로버랜드. 2단계 사업도 불투명해지면서 경상남도가 특별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 로봇랜드 재단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산 로봇랜드 조성과 운영 업무 전반입니다. 실시 개발에 관한 문제, 실시 계획을 좀 무효화시키려는 그런 것들, 뭐 누가 잘못했는지 일단 20여 가지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현장 가가지고 한번 더 이제 체크하는 거죠. 감사의 핵심은 최초 사업의 이반 단계인 실시 협약서 작성. 불가능하거나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입니다. 또 민간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과 채무 불이행에 앞서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도 법적으로 따질 계획입니다.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로봇랜드 재단 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빚은 봤다. 그런 문제점은 없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원장의 지금 기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원장이 자리를 연연히 하면 오히려 이 사태를 해결하기 더 걸림돌이 된다. 경상남도의회는 감사 결과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리거나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그동안 로봇랜드 재단의 업무를 맡겨만 놓고 방관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행정적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